안녕하십니까. 먼저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신 크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이름 앞에 또 말씀 앞에 모여 앉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을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중대함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며 그리고 말씀 앞에 저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합당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힘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겸손되이 주님 말씀 앞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선교차 떠나신 우리 홍정현 목사님, 신용철 목사님 일행 또한 기억해 주시고 가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 담대히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많은 곳에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깨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는 이 귀한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오늘은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라고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고 있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이 예레미야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그리고 파괴된 그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망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낭만 가운데 그리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갖추어지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열심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지요. 그리고 그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천국에 가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갖고 있어야지 될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 보시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여기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이거요, 완전히 고난 가운데 처해진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완전히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21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하죠.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리고 죽음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친지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예레미야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이 절망의 순간에 예레미야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22절부터 24절까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22절에 첫 번째 것이 나오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그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철저히 망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밑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자기들이 지금 망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끊임없이 그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하나님이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신 자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하고 진멸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요. 그걸 바라봅니다. 그리고 32절에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근심케는 하십니다. 고난을 통곡케는 하십니다. 그러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이 근심하고 고생하고 하는 것들로 그 가운데 낙심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비록 근심케는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곡케는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멸망당해서 완전히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건 돌이키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또 하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이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10절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을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는 가도 그걸로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그걸 소망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가 23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이 성실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처참한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일본에 있었던 그 쓰나미로 말미암아 파괴된 그런 사진들을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완전히 쓸고 간 그런 폐허 속에서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폐허고 그리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예레미야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묵상하는 가운데서 큰 은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시편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레미야는 알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예레미야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24절인데요. 24절에도 있는데 또 보시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가 세 번째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전답, 그리고 자기 집, 자기 가족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완전히 망한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려면요 기업이 있어야죠. 땅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빼앗기고 그리고 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랍니다.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도 보면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징계로 말미암아서 이제 멸망당할 것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요 내 창자가 흔들려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입술이 떨리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리면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립니다. 그 무시무시한 상황을
먼저 바라보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죠.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건 이스라엘에서 아주 주된 그런 농작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소출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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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만 하박국은 오로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만 기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기업을 삼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처참한 그리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아주 부자였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앞에 나오죠. 욥기입니다. 이 욥이 욥기에 나오는데 이 욥을요 하나님이요 시험하게 주셨어요. 두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욥이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고난이 계속 되어지니까 이 욥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고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7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7장 욥기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사례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 욥이요 계속 그 고통을 받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기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이건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 막 전쟁 전투하고 막 그러는 단어가 아니라 군 복무를 하는 어떤 정해진 시간에 수고하고 노고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그렇게 수고하고 노고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보상을 바라고 그리고 안식을 바라지만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도 받고 보상도 있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이 고난은 이 상황은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자기의 상태는 여러 달째 지금 곤고를 받고 있고, 그리고 밤만 되면 더 많이 아픈 거예요. 더 많이 괴로워요. 그걸 지금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저리 뒤척하는구나. 그리고 내 살은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다가, 그리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아주 고난이 극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되다 보니까 세월은, 시간은 소망 없이 매일매일 빨리빨리 지나도 가는데 나는 이건 나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욥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런 고난이 계속 반복되니까 욥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완전히 절망해요. 밤만 되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고, 근데 이건 뭐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다가 또 내 살은 막 터지고, 이것이 반복되니까요, 고난이 반복되니까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질병의 고통 속에서 소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욥이 17장에 가면, 17장도 가보시죠. 욥기 17장 13절부터 보시면요, 여긴 더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 고난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욥이요, 처음에는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욥이 이제는요, 소망이요, 나의 소망이 어디 있냐, 나의 소망은 이제 내가 흙 속에서 쉴 때의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제 무덤이 소망이라고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욥이요, 이런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죠?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맨 마지막 42장 욥기 4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요,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욥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그 갑절로 갚아주셨어요. 갑절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통과하고 있고 그 절망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그 상황을 보면요, 상황만을 바라보면 상황 속으로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그건 소망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몸은 병들었고 그리고 계속 고난이 고생이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절망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는 욥의 모습은 나중에는 내가 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잘못된 말입니다. 틀린 말이었잖아요. 더 큰 복을 보게 되었고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부가 이제 소망이라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만을 바라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보면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끝을 본 것처럼 먼저 자기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욥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노래해야 할 것이 시편 39편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편 39편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다시는 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닐까?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요 항상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과 또 더해 주실 은혜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 바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욥은요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도대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신 일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그것을 통과했을 때 더해 주시는 큰 은혜와 또 영광을 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더해 주시려는 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해 주시는 은혜도 더 큰 거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 아이가 아프고 가족 중에 누가 정말 아파. 예?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직장의 문제나 또 가족의 문제나 또 학교에서의 문제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더해 주실 영광과 또 은혜를 쌓아두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베푸실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많은 은혜들을 쌓아두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상황 속에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큰 은혜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밤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이라도 더 밝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별은 어두울 때 더욱 밝게 볼 수 있다고. 근데 이것도 이제 시골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해가 심한 데서는 안 보일 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바라고 사는 것이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가? 농부는 결실을 바라고 수고하는 것과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결실을 바라고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크신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달아 갑니다. 그것이 정상적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해 주신 은혜가 점점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신 은혜는 점점 크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데 하나님께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별로 없다면 이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바꾸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또 통과해야 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지 그건 그 통과하는 분들이 더욱더 절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황을 보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들만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 상황만 크게 느껴져요. 그걸 실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 보시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먼저 떠나보내셨어요. 먼저 가라고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밤에 사경에 이 밤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이잖아요. 그때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먼저 제자들 배 타고 가게 해놓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겁니다. 근데 잔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상황은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제자도 굉장히 놀랐겠죠. 이건 처음 본 거니까. 그렇죠? 이걸 만일 우리가 그 배 안에서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놀랐을까 나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인데 주님이 아니 분명히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알았는데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또 충격적인 일을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감한 베드로 주님께 요청하잖아요. 베드로가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그럼 평상시요 배에 있다가 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걸 좀 그려봐요. 그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이 성경 읽으면서 배 붙잡고 배는 출렁출렁 거리고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건 주님은 당연해요. 예? 만주에 주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예?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거든요.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도 아니거든요. 배에서 물로 들어가려면 이 베드로는요 뱃사람이고 예, 어부예요. 물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물에 들어갈 때 발부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배 잡고 일단 발가락부터 예? 그래 놓고 디뎌보니까 자기도 걷네. 참으로 이제 한번 가면 여쭤보려고요. 그때 어떠셨어요? 물 위로 걷는 것이 아 주님이야 가능하지만 주님이야 당연하지만 베드로가 예? 베드로가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디딜 때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물결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은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상황은 있지만,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그 상황을 초월하여 걷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용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걸음을 내어디든, 그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그 상황을 초월하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는 상황은 그대로 풍랑도 치고 물살로 인하여 물로 인하여 그 막 고난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위를 초월하여 걷고 있는데, 마땅히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베드로가 그 뒤에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보고 내어디딘 걸음이 상황을 보고 바다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런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들은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뒤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를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 보고 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소망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황을 보고, 상황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여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여기 보시면 30절에 다시 보시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거 보시면요, 31절에 주님이 베드로가 지금 바다에 물에 빠져 들어가 버렸잖아요, 바람을 보고.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여긴 지금 14장이고요, 마태복음 8장에는 먼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다가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제자들이 알아요. 주님이 그런 능력도 있으셔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먼저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은 상황대로 그냥 내어두고 베드로만 붙잡아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상황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과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 후에 배에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또 다시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쳐버렸습니다. 먼저 그걸 하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상황 가운데 또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을,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좀 전에 마태복음 14장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또 베드로에게 하실 때, 거기 주님이 하신 일에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랬더니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도 즉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정말 간절히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무슨 생각이 많을 때요? 세상의 지식은요 번뇌를 더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공부하기 싫어하고 공부 안 하려고 하면서 핑계대는 구절 있잖아요 성경에. 벌써 웃으시네 그거 알고.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래서 공부 좀 안 한다고. 이 핑계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 또 전도서 1장에도 있죠. 전도서 1장 18절 이 말씀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니 여기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한대요. 그런데 아까 정말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셔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세상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많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의지하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내 발의 등불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상황이 절망적이고 그리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이면요 그때는요 더 마음을 낮추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즉시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 예레미야가
완전히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의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가지고서도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깨어있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바라는 게 없으면요,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바라고 원하는 게 없으면 현재 지금 삶으로 만족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더디 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가깝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화를 하잖아요. 땅을 분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가나안 7년 전쟁 거의 끝나는 무렵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전에 하나님이 정탐꾼으로 활동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또 주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7년 전쟁이 이제 끝납니다. 부분적인 전쟁은 남아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동원되어지는 전쟁은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지금 이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읽은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복음성가에도 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죠? 그 누가 한 말이라고요? 갈렙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로인 이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스라엘의 원로예요. 그리고 출애굽 1등 공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을 인도했고 지도했던 지도자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한 거 아시잖아요. 이거 말고요, 산지 말고 저 좋은 땅 주세요. 그래도 얻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달라고 안 합니다. 평지를 달라고, 그리고 정복하기 쉬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곤란한 땅을 달랍니다. 산지를 달랍니다.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데, 산지는 공격하려면 위에 산성을 짓고 그리고 기지를 만들어 놓으면 밑에서 쳐들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달래요, 해필이면.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연세가? 몇 살이요? 85세. 나이는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비록 나이는 85세지만 이 땅을 주시면 제가 정복하겠나이다. 근데요, 정말 보셔야 할 게 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는데 그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가 9절입니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나머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신명기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다시 돌아와 보시죠.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역사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이 갈렙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을 영영히 나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몇 년을요? 거기 있잖아요,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몇 년을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 가운데 45년을 산 거예요. 85세지만 연세는 85세지만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이 오히려라는 말은 여전히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이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보면서 지금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갈렙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요, 45년을 기다려왔던 말씀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해필이면 산지를 달랍니다. 헤브론 산지를. 근데 이 헤브론 산지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하러 갔을 때 갔다 왔던 곳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헤브론에 갔다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 갔다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붙잡고 4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겁니다. 그냥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자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지금 그날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기 이 갈렙에게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려면 정복하려면요 넘어야 될 몇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었잖아요. 첫째는 나이가 장애물이에요. 85세. 근데 그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산지라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요. 근데 그 산지는 12절에 보시면 12절 중간에 보시면요. 여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런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 신명기 9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금방 옵니다. 또 신명기 9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2절 신명기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아낙 자손들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장애물이 아닙니다. 갈렙에게는. 그리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해. 이런 장애물이 있었지만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계속 보아왔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건 갈렙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기쁨과 감격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의 무기가 거기 있습니다. 나이는 85세였지만 또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지만 또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했지만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머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갈렙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있게 생활은 힘있게 사는 거예요. 힘차게.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이 건강할 땐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멋있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요, 보니까 책 보다 보니까 이것도 존 버니언이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신앙이 건강할 때 소망은 병들지 않습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그 약속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줍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죠. 힘있게 살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함께 읽으시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의 일꾼된 바울의 모습임과 동시에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꾼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정말 붙잡고 사는,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를 깨끗게 정말 말씀 가운데 구별되어서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해 하느니라. 주님 오실 때 주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기를 정말 바란다면, 주님처럼 되는 것을 소망하고 산다면, 그렇다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해 하느니라. 정말 구별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정말 구별되어서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입는 날을 소망하고 산다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요. 두고 갈 거잖아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도 저주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땅도 저주하셨을까요?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하신 것은 그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으시지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요.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요.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을 쌓았습니다. 이 땅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예? 누리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안전하게, 이 땅에서 보호받고. 아닙니다. 소망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참 소망,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도
우리가 죽음을 건너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받게 되어질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 3장 처음 찾았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상황은 절망이지만 그리고 온통 정말 망한 것밖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당장 눈앞에 또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소망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또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25절, 26절에 있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정말 소망이 있다면 그러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소망은 땅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좋은 차가 소망이고요. 좋은 집이 소망이고요. 화장실 몇 개 있는 게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들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거예요. 그날을 또 소망하는 것이,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예? 다윗이 얘기한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주의 형상으로 정말 감사하며 예.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 주님을 보는 것 또 주님처럼 될 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주님처럼 되어지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갖춰야 될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우리의 상황으로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게 또 할 수는 있을까요? 그러나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속으로는 웃을 수 있고요. 절망이라고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입으로 한숨을 내쉴 수 있어도, 한숨을 내쉬고 있어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그 소망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의 약속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열심을 품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 머지 않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걸 어느 시대보다, 어느 때보다 더 절감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소망 가운데 정말 수고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들 더욱더 살펴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또 순종하며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형편을 굽어 살펴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시며 특히 병중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증거하고 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 다스려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모두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중대함을 저희들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다 충성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소망 모행가 우리 주 예수 보혜
장로님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4월 24일에는 봄철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 바자회는 특히 세계 선교를 위한 바자회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참여하셔서요. 그날 매상금은 전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고 좋은 날이 되니까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요. 다음 주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뭐 이렇게 바꿔 쓰고 이렇게 아나바다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자회 판매될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품 있으시면 주일날 이번 내일 모레 글패 4월 17일날 교회당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셔서 1층 신협 앞에 바자회 안내석으로 접수해 주시면 한 주일 동안 정리해서 그 다음 주에 같이 판매가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